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브룬스피 도시 미국 애틀랜타 자코리안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7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음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27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393명, 확진자가 26만 3,07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6일 오후 3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2,550명, 사망자가 86명, 입원자는 188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만 4,127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397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226만 8,837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6%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7만 2,38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가 2만 4,378명, 귀네 카운티가 2만 3,812명, 디케 카운티가 1만 6,278명, 커 카운티가 1만 6,536명, 홀 카운티가 7,365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603만 8,916명, 오늘 하루 사망자는 818명, 누적 사망자는 18만 4,471명, 완치자는 333만 7,827명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자코리안 뉴스 장기우입니다.